이걸 딱 쳐다보면서 까이게 도전해봐. 까이게 도전해봐. 제 스스로 놀랐어요. 야, 이거 진짜 춤이 안 되는구나. 비잖아요. 그죠, 비잖아요, 진짜. 저기 두 사람은 나가 있어. 사실 저희 콘텐츠진흥원이 해외에 사무소가 8군데가 있습니다. 근데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좀 널리 알리고자 까이게 도전해봐 홍보 영상 찍게 되고요. 재밌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콘텐츠 기업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.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해외 수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걸 안 찍었는데 힘들죠. 우리 콘텐츠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활동을 콩가발이 되어서 지원해주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해외에 나갈 때, 무슨 해외에 수출할 때 콘텐츠 진흥원의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또 난생 처음 이런 촬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. 다들 고생하시는 우리 콘텐츠 기업들과 같이 한다는 생각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해외 비즈니스 센터가 앞으로 한국 콘텐츠 기업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저희도 노력하고 이 홍보 동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깡 있게 도전해봐. 콘텐츠 수출은 해외 비즈니스 센터.